제가 좀 원래 눈치를 잘 보는 성격이에요. 고민도 많이 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니까 사람들하고도 뭔가 이야기할 때제 의견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제 의견대로 가게 되면은, 반대 의견 사람의 눈치를 볼것 같아서 그냥 제가 쿨한 척 그냥 젖어버리고, 그래서 저도 이 성격이 너무 싫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고쳐보려고 막 격투기 같은 격한 운동도 해보고, 또 어머님이 그 증문즉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제 좀더 멋있게 살아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은 항상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막상 또그 상황이 닥쳐오면은 저도 모르게 또 계속 눈치를 보고, 또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싸우다가도 이제 제가 충분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눈치를 보게 되고, 좀 이런 게 너무 제가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고쳐보려고 했는데도 자꾸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감정이 조절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배우고 싶기도 하고 좀. 집에 누가, 엄마 아빠 중에 누가 가끔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래요? 어머니가 좀 많이 내시죠. 아버지는 원래 말씀이 없으신 편이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고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이런 데서 자기가 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자꾸 상대가 세게 나오면 자꾸 움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뭐, 자기 체질화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뭐, 이미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을 키울 때 애를 자꾸 야단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심리가 위축이 돼요. 근데 조그만 애들이 엄마 눈치를 안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볼 없죠. 수가 없지. 어리니까. 크면 뭐안볼수 있지만. 근데 어릴 때 이미 그게 습관화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고치고 싶다 해도 쉽게 안 고쳐져. 그러니까 고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자기가 또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지니까 또 자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부모에 대해서 엄마가 그렇게 따뜻하게 저기 감사주고 격려해주고 이랬으면 좋지만은, 뭐 가끔 성질 내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낳아주고 먹여준 건 누가 했다? 어머니죠. 그러면 밥도 안 주고 야단 안 치는 게 나아요? 밥이라도 주고 야단 치는 게 나아요? 밥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밥도 주고 야단도 안 치고 이러면 제일 좋지만은, 그 엄마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야단은 치고 자기 성질을, 본인도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성질을 내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다,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나를 보살펴줬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해야 돼.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고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해야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입은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애인한테 하라, 뭐 남한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이 상처 입은 것이 어머니예요. 원래 이 뿌리가.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치유를 받아야 돼. 어머니부터 치유를 받는 게, 엄마가 자기한테 내가 이거 네 야단쳐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그 야단친 거는 상처가 된건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은 살아있는 건 누구 공덕이다? 어머니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하면 오히려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될 수가 있다. 알았어요? 네. 첫째는 어머니에게 감사기도를 한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그런 눈치 보는 습성, 까르마, 업식이 있다는 것을 숫제 인정하고 극복을 하려면 이게 쉽게 극복이 안 되니까 거꾸로 그래서 극복 안 된 자기를 또 자학하는 게 있으니까 숫제 이건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비굴하게 해서 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애인한테 뭐 해줘라? 뭐든지 져줘. 네. 어차피 자기는 이길 수가 있나 없나? 없어. 이길 수 있으면 내가 한번 이겨봐라 이렇게 하는데 네. 자기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막 싸우다가 자기가 성격 쾅 나오면 자기가 막 자기도 모르게 생각은 화를 내가 이겨야지 하는데 이미 몸이 벌어 막 확 마음이 움츠러 들어가지고 꽁지를 내려버려. 엄마한테 야단 맞은 그게 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기려고 안 해버리면 그게 병이 안 생겨. 이기려고 하면 그게 장애인데 이기려는 생각을 안 하면 돼. 자기는 지금 어떠냐? 그래 움츠러들면서 속으로는 이겨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어머니한테 뭐하고 그래도 낳아주고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항상 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기겠다고 하는데 지면 패배가 되지만은 이기겠다는 생각을 안 해버리면 패배가 있나 없나? 네, 없죠. 없어. 처음부터.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치유한다. 알았죠? 네. 자기도 일종의 그것도 이미 상처가 돼가 일부 병이에요. 근데 뭐 병원에 가서 그 정도는 치유 안 받아도 돼. 수행이란 건 자기 병을 자기가 치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된다? 어머니. 첫째, 예.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감사기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친구든 애인이든 부인이든 누구한테든 무슨 생각을 안 한다? 이길 생각을 안 한다. 네. 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비굴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내가 자발적으로 져주는 거예요. 그래, 네 이겨라. 그래, 네 이겨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면 지는 게 아니에요. 예.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